예수님이 세 번째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제자들은 역시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스스로 안 나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경험으로 다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은 우리는 내 눈앞에 사라지면 다 잊어버리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것은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마저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 자꾸 사라져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여기 당사자들이 보면 여기 연락돼 있어요. 22절에 보면 베드로 있죠. 도마 있죠. 또 그 유명한 나다나엘도 있죠. 또 요한과 또 야고보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 둘은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나타난 사람만 보더라도 뭐 열두 제자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제자들이 거의 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 그 베드로가 그래도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여기서는 니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주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은 역시 주님에 대한 그런 그 집중 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리라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갈릴리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왔지만은 그들은 역시 주님께 설마 부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알아볼 수 있을까 또 정말 그분이 그분일까라는 그 마음속에 그런 의심들이 각자 물론 분량이 다르지만 그 의심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도마라는 사람은 가장 주님을 의심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도마는 나를 만져보라 뭐 내 손에 만져보라 이렇게 해서 겨우 주님을 고백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자체를 확인함으로 예수님을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 그대로 여기 턱 나타나셨다. 그럼 우리가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모습만 가지고 저분은 주님이라고 확인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그런 보이는 어떤 그 형상으로 인간은 자신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나이 차이가 일어나면 사진을 보시면 물론 그 모습은 살아있죠. 그러나 자꾸 나이가 들면 늙어가고 우리 얼굴은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해도 자기 자신은 자기 얼굴이나 사진을 제일 먼저 알아보겠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 제자들이 과연 부활 이전 안전에 3년 동안 같이 다니던 정말 그 예수 만나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말입니다. 인간은 설마 사람인데 그래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또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을까라는 이성적인 생각들이 다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고 그랬어요. 그 이러하니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전에 부활하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또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동일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 스토리가 이러하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은 밑에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은 주로 물고기 잡는 이야기와 떡을 먹는 얘기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떡을 먹는 일과 고기 잡는 일을 가지고 자기를 설명할까?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이 21장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했을까? 또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는 것이 가장 제자들에게 자기를 확인시키는 좋은 방법일까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가장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오늘 고기 잡는 일하고 또 떡을 먹는 일, 그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걸 보면은 저는 오늘 21장을 제가 어떻게 접근했냐 하면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 사역 중에서요 가장 큰 것은 머리머리에도 오병이어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는 또 그걸로 부족하니까 7병이어로 반복했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예수님 그 3년사에게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절정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불러들일 때 고기를 잡으라는 얘기가 반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옛날에 예수님을 베드로를 부를 때 그 처음에 베드로를 부를 때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부를 때가 아니라 부활 이후에 예수 베드로를 상기시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경험도 두 번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경험은 깊은 데에 가서 겁을 내라 이거하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 서로 나누는 것은 오른편에 내리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비슷한 얘기로 착각을 하고 하나는 예수님 부름받을 때 고기 잡는 얘기고 지금 이거는 베드로가 자꾸 자기 사역을 벗어나고 그죠? 예수님을 100% 확신하지 못하는 그 응거주춤한 차원에서 다시 그 해상기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거하고 굉장히 이제 혼돈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걸 명쾌하게 그 순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로 던져라 이 말 하실 때는 예수님의 그 베드로를 부를 때 얘기입니다. 사도로 제자로 그 얘기니까 그거는 베드로에 국한된 얘기예요. 그러나 오른편에 던지라 이거는 오늘 이 전체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이 서술을 이해하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갑자기 흥미로워집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있었던 경험, 그분은 머릿속에 다 각인되어 있어요. 또 그것이 주는 어떤 메시지가 비록 없었다 해도 그 경험은 있는 거잖아요. 경험은 그들 속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잊지 못할 일의 그 어떤 그 중요한 그 아이템, 뭐 아이템이란 말이 있어가지고 어떤 절정인 어떤 이야기는 역시 두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 떡을 먹는 얘기와 기적의 떡을 광야에서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기 잡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떡과 생선을 먹는 얘기는 합쳐져 있어요. 오병이어란 말이 생선이 어디 있냐? 생선이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떡과 생선이라는 거. 그 성경은 떡과 고기라고 이렇게 있지만은 고기란 말이 뭐 넓은 의미니까 생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 적절합니다. 그래서 떡과 고기라고 표현하건 떡과 생선이라고 하건 그것은 뭐 단어를 가지고 뭐 하는 그런 별도 중요하지 않는 얘기고 결국은 떡과 고기. 자,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신약에다 차용을 해왔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의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하늘의 이적의 떡인 만나와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메추라기입니다. 우리가 바닷속에 생선이 있다면 그걸 대립적으로 대칭 구조를 한 게 하늘의 공중에 고기가 있다. 날아가는 고기는 새를 말하고 바다 밑을 수영하는 고기는 생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대조적인 어떤 입장에서 푸른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마치 푸른 바다 속에 있는 고기와 생선과 나란히 꼴로 대립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그 창조의 아트의 그 예술이라. 저는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예술 작품으로 보고, 제 창조론의 제 관점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그건 물론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또 창조를 했느냐 하는데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 설교의 본질이고 오늘 성경을 접근하는 우리들의 자세죠. 그렇죠. 우리들의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그렇게 하셨냐가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본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고 난 뒤에 내가 부활한 바로 나야. 왜 나를 못 알아봐? 이러시면서 그러면 되잖아요. 저 봐봐. 얼굴이 바뀌었냐? 내 몸이 바뀌었냐? 내가 부활하기 전에 나는 어떤 모양이었지? 그럼 지금은 나는 이런 모양이야? 그러면 그걸로는 제자들이 확인할 수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죠? 예컨대 이거는 막 비유도 안 되나 몰랐지만은 한 사람이 자기가 아주 막 배우가 되고자 자기 얼굴이 원래는 좀 동그란 애인데 다 깎아버리고 병원에다가 다 깎아버리고 그래가지고 계란처럼 그러고 애초하게 해가지고 그러고 막 성형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너무 많이 바꿔버리면 우리들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죠. 어느 정도 그래도 남겨놓고 바꿔야지. 그렇잖아요. 정체성이 없잖아요. 알아봐야 돼. 내 얼굴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남이 알아보도록 만든 놈이 내 얼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내가 내 얼굴이라고 내가 거울을 엄청 째려봐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잘 알아봐요. 남이 나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도 씁니다.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 예. 근데 하나님은 내 얼굴을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얼굴이라는 건 정체성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관점은. 그러니까는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지금 못 알아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21장 4절. 날이 새어갈 때, 날이 새어간다는 밤새도록 고기를 이게 지금 7명인가? 지금 이 사람들이 날이 새어갈도록 아무리 잡아도 안 잡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날 거예요? 옛날에 받은 상처가 생각이 나겠죠. 자기가 밤새도록 주님의 처음 불가를 때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한 마리도 잡아적이 없는 자기 상처가 남아있겠죠. 그러면 자기가 주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막 계속 그 잡아보니까 같은 장소에서 말이에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걸어. 이거 뭐라? 이거 내가 옛날에 겪었던 건데. 이렇게 베드로가 생각이 들겠죠. 네, 당연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베드로는 이거 봐라, 이게 뭐지? 내가 옛날에 겪었던 건데, 이거 안 좋은 건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베드로만 겪었나? 아닙니다. 예, 그게 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 그 옛날에는 베드로였지만은요, 3절에 보면 우리도 함께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동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 제였잖아요. 베드로, 도마, 둘, 나다나엘 셋, 또 세베대의 두 아들 다섯, 다른 주제자 둘, 7명 맞죠? 그러니까 7명이에요. 그러니까 7명이 지금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니까 다 같이 가자 이랬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앙이 베드로가 아주 좋아서 아니야 지금 고기 잡으러 갈 때가 아니고 예수님 여기서 만나야 되고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닷가에 서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바닷가에 있어야 돼. 이렇게 해야 베드로가 잘하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다른 6명이 아 우리도 가야지 하고 가는 게 맞잖아요. 신식교회는 이제 내가 떠나면 다 없거든. 그럼 우리도 가자 하고 가버리면 어떡하냐. 잘 지켜야지. 예? 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이 예,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착한 걸 그 소리 하죠. 예? 여러분이 사람에게 절대 김재홍이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예, 인간은 계속 출렁거리는 게 인간입니다. 자, 우리가 일곱 명이 배도를 따라 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럼 바닷가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주님을 누가 맞이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과 설교가 너무 어려워질까봐 제가 이제 조심을 해서 그렇지요. 이거 깊이 들어가면요. 그 제자들이 3년을 훈련받아도 그 속에 불신이 있는 거예요. 실은. 도마가 손 다 만져보고도 이릅니다. 손 만져보고 이런 거 앞장면이에요, 지금. 지금 이게 세 번째 예,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이건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냐 세 번 물어본 거 맞죠? 그러니까 예, 너는 내 약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약을 먹이는 지도 안 먹는데 자기도 예수님보다는 예, 갈릴리 고기 먹으러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겠어요? 이런 갈릴리 고기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순종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고기들 모두 집하 모여가 한 군데 있으라 말이야. 베드로 떴다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 건물로 내려가면 막 이쪽으로 와라 막 이렇게 다 해놨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재밌고 엑사이팅한 스토리인지를 참 제가 다 뭐 전하지도 못하고 뭐 제가 죽을란지 몰라도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이 그 언더그라운드의 이 스토리가 히든 스토리가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이 설명을 잘 계량한 게 쪼개면 어떤 제가 정말 자랑이 아니고요. 어떤 데 가면 3시간 주잖아요. 온통 진짜 중간에 취지라는 중간에 자기가 알아서 화장실 몰래 안 시끄럽게 조용히 갔다 오죠. 예, 뭐 좀 5분만 쉬시죠. 이 말이 없어요. 왜? 중독이거든. 빨려 들어간단 말이야. 야, 이거 어디까지 할까? 이 성경 이야기 속으로 자꾸 들어 수레 안에 수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보세요. 이거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끝이 없어요. 밑바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계시는 건 맞죠? 아니, 이야기에 끝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라는 걸 엔딩이 있잖아요 반드시. 근데 성경은 엔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행 중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알고자 하는 욕심이 좀 남다른데요. 그게 지나쳤었던 문제긴 한데요.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제가 성경을 예, 파고 들어가서 어떤 때는 제가 못 나와요. 그렇게 될 때 제가 외울 수가 돼요. 그걸 제가 느낍니다. 그 멘탈을. 그럼 그게 제가 외울 수가 된다는 게 굉장히 고독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 성격이 그런가? 여러분, 저는 사실은 활달한 성격이에요. 예, 까불 줄도 알아요. 예.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요, 수학여행 가면 제가 앞에 나가서 춤도 잘 췄어요. 지금은 제가 감히 추라고 해도 지금 예, 성령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 제가 가끔 그 CS 루이스의 그 나니아 연대기 얘기 가끔 했죠. 장롱 속으로 들어가니까 겨울 왕국이 나왔다. 그런 얘기들이 만화같이 느끼죠.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거의 애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성경 속에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언어의 한계가 있다는 건 잘 알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애니메이션으로 상상의 그림으로는 못 그리지만은 말이죠. 그러나 최대한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을 다 쪼개서 알게 하시잖아요. 저는 그걸 믿고 예, 그냥 뭐 어렵든 말든 상관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예, 고기를 못 잡으니까 21장 4절에 이제 새벽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다가 있어 계셔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 신지를 알지 못했죠. 왜냐하면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 고기를 안 잡고 집중하고 기다렸다면 알았겠죠. 근데 그들은 고기 잡고 있잖아요. 예수님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앞번에 말한 대로 떡이니 뭐 생선이니 어쩌고 하는 그 얘기가 스토리가 지나고 나니까 21장 12절을 보세요. 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 다 차려놔. 상을 차려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이 고기 잡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러는 중에 주님 뭘 하고 계셨어요? 네, 주님은 자기가 가진 생선을 굽고 자기가 가져온 떡을 구웠습니다. 얼핏 보면 153마리의 고기 중에 몇 마리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요. 여러분이 구절을 보세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기 전에 구절에 이미 벌써 주님은 뭐를 준비했어요? 아, 여러분은 오늘 눈이 밝아졌습니다. 성경은 저가 깊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잠깐 독이 돼요. 제가 저게 그 여기 저 프로 디지털 저기 갔더니 한중교회라고 중국 교포들이 그게 이제 전부 뭐 거리는 뭐 양꼬치 뭐 환전 뭐 이런 중국 그 거리 같아. 간판이 뭐 전부 중국 말이고요. 야, 우리 내가 같은 서울인 바로 여기 나는 여기 신길동 사는데 그러던 거 같고 얼마 멀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어저께 제가 두 군데를 했는데 첫 교회가 한중교회라고.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세상에 거기요 한 100명 돼요. 그 교회를 그동안 설립을 못했어. 그냥 언더그라운드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 여건이 안 돼가지고 정식으로 교회를 못 세우고 예, 그 저기들끼리 이제요 어디서 모여서 예배를 듣다 보니 뭐 연희 미용 고등학교 그 강당에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왔대. 그러면 그 중 고패들이 모인가 100명이 넘어. 근데 어저께 제가 와서 설교를 하니 아니 세상에 개척교회 하면 보통 몇 명 앉아있고 또 아는 사람도 그냥 다음 주에는 안 나올 사람도 더 많고 그랬거든요. 원래 그래요. 근데 그래서 내가 무슨 개척교회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이미 벌써 예배를 10년 이상 드려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중간반 야간반 부부가 같이 나누어서 나오시는데 나는 그걸 제 이름도 잘 모르고 저분이 뭐 그런 쪽인가도 모르고 교포인지도 모르고 아 정말 이제 제가 아 사람을 이렇게 유심히 보지 않는구나. 그게 내 약점이구나. 그 이제 그
그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게 그게 찬양을 한대요. 진짜 찬양하는 스타일이 북한 사람이 가사만 그렇지 김정은이 찬양하는 그런 발음이더라고. 진짜 그게 예, 우리가 찬양하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 말 그 투가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는데 그 제가 이렇게 예, 복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할례를 제가 설교했거든요. 그래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만 예,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예, 할례 받은 거다 그 설교를 했는데요. 정말 제가 못해 설교를 한 대여섯 개를 일곱 개를 미리 우리 담당자에게 미리 줘버리는데 그게 거기에 그 사람을 연결시켜버렸는데 오늘 설교가 이게 될까? 이거 굉장히 신학적이고 어려운데 이분들은 저기서 멀리서 오신 분들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 제가 잠시 염려를 했는데요. 그건 어때요? 주제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제가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했어요. 야, 그분들이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요. 그 성경 그 자체를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대단하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부흥하고 뭐 봉사하고 자기 간증하고 뭐 자기 딴 얘기가 엄청 싫어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스타일 이게 성경을 놓고 주님이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다.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좋아졌다.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개신교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거 하는 거예요. 벽에다가 이 지도를 세 개 지도를 이거보다 더 커요. 이거 두 개 돼요. 벽에다 한 벽이 더 한 세 개 지도예요. 이게. 지도인데 거기다가 영국 성공회 회색 또 뭐 러시아 정교도 예, 뭐 초록색 뭐 또 프랑스 독일 캐톨릭 네, 뭐 붉은색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 미국 예, 우리나라 반 딱 밑에 개신교 색깔, 뭐 연두색 뭐 이런 식 지도를 그걸 보고요 제가 놀란 게 이 우리나라가 우리가 진짜 개신교거든요. 우리가 자 이슬람 안 섞였죠? 정교도 안 섞였죠? 영국의 성공회까지 안 섞였어요. 천주교야 물론 딱 구분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지도를 보면서 한 10분을 저를 쳐다보고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지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에 있는 남은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어저께 자신감을 얻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다룬 것이 왜 우리는 성경에서 의지하고 성경으로 살다 죽어야 하는지 알았어요. 그들의 영혼과 본질은 바로 성경을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이미 기록되어진 성경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오병이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너는 사람을 나빠올리는 사람 때리자고는 안 되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고개를 잡아 달랑달랑 까불까불 갔잖아요. 근데 일곱 제자가 다 같이 가잖아요. 이러니 그 리더가 잘못되면 다 그게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미리 고기 다 잡아놨는데 내가 다 가져왔는데 내가 숯불까지 준비했는데 이거잖아요. 지금 오늘 설교의 역시 결론은 성경이 부족해서 예배 못 드립니까? 설교할 거리가 적어서 예배 못 드립니까? 끝이 없어.
후에 반찬은 끝이에요. 무한한 반찬을 여기다 하는 떡과 고기가. 그러가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왜 네가 그 옛날에 하던 그 고기잡이 천하게 그걸 하고 있어? 너 거기서 내가 너를 불렀잖니. 그런데 너는 아직도 그 미련이 남았어. 내가 부활하고 세 번에 나타났는데도 아직 그 육신의 미련이 너를 지배하고 있구나. 내 양을 좀 먹이라. 네가 안 먹이면 어떡하냐. 내 양을 먹이라. 그 베드로는 꼭 세 번 말해야 그저 알아들어. 한 번 말하면 뭐 힙지나. 왜? 왜 안 들립니까? 자기 마음속에 딴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 자기 마음속에 딴 생각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걸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베드로가 사람 나무는 어부 되겠어요? 자, 시간이 길어졌어요. 여기서 자르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속으로 돌아보세요. 끝이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가지고 또 153마리를 왜 그 길에 한 마리 두 마리 해야 합니까? 오히려 그 부활하기 전에 베드로를 깊은 데로 던지라고 올릴 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찢어져 버렸는데 뭐는 왜 무슨 헤아려요, 헤아리기를.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한 이후가 더 사실이라는 거죠. 부활한 이후에 더 수학적으로 따지죠. 부활한 이후에 주님은 더 떡과 고기를 준비하죠. 거기에 구워가지고, 야, 내가 구운 거 한번 먹어봐라. 너희들 잡은 것도 이렇게 가져오고, 지금 스토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야, 부활하신 주님하고 나하고 같이 지금 교제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있는 자들이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들이 정말 내 이야기인가, 내 생명인가, 나의 영원한 길인가, 나의 천국에 가는 길목인가. 주여, 우리는 또 세상을 보면 그것도 우리가 하고 싶고, 또 세상을 보면 아이고 내가 저것도 한번 해봐야 될 텐데라고 우리의 여기저기 놓여있는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들이 많습니다. 먹음직도 포함직도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 우리의 눈길을 외면하며 베드로 그 부활을 주님 부활을 뻔히 알고 갈릴리 바다의 만남을 기억하고 주여 그 바다의 풍덩 뛰어드는 그 베드로의 불그벗은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욕심스러운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 예수님은 야 고기가 없어 그러냐 고기가 여기 있다 떡이 없어 그러냐 떡도 있다 우리 주님 다 준비해 놓은 정말 이 놀라운 잔치상을 우리는 외면하고 내가 떡을 만들어 보죠. 내가 고기 잡아 올리죠. 하고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 진실교우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저 그곳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지금의 고난들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내가 고난을 즐기며 오히려 나아가는 귀한 담대한 신앙인들로 잘 주님께서 훈련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